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할 때 침체기가 올때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확 지루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능률이 좀 떨어지고 아프기만 하고 막 머리가 아프기만 하고 막 이렇게 코드가 잘안 짜져. 근데 그럴 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제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극복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도파민 분비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분비를 시킬까? 도파민은 딱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과를 이뤄냈을 때 나온 도파민이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방향을 쭉 이렇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쭉 유지했을 때, 그래, 그게 맞아라고 하면서 내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우리 내면이 가진 그 마인드 컨트롤, 철학, 생각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힘들이 정말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도파민이 그렇게 분비가 되면 우리가 이거를 뭔가 하기 싫어도 뭔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되게 게을러가지고,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코딩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려면 처음에 시작할 때 딴짓하고 막 이러다가 몇 시간 낭비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빡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하려면 이제 작은 목표부터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더 빨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빡 집중이 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프로젝트 초기에는 대부분 보면은 빡 집중이 잘 돼요. 왜냐하면 초기고 이제 새롭잖아. 새롭고 신선하고 내가 이 프로젝트를 잘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가 새롭지도 않고, 그리고 새롭게 뭐, 물론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뭐 짜는 것도 뭐큰 틀은 짤 수는 있어도, 이제 이게 알고리즘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짰는데, 그게 잘안 돼. 능률도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되게 의기소침해지거든요? 근데 의기소침해지면 문제는 그렇다고 내그 프로젝트를 안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점점 그런 게 쌓이고 쌓이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게 되면, 그다음부터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멍 때리게 되고 막 그런 느낌인데, 약간 공장에서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맨날 단순 반복 업무를 반복하니까 의욕이 없어지고 대충대충 하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개발자도 그런 순간들이 와요.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그 개발자가 이제 짠 코드 자체가 되게 이렇게 단순한 코드인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챗 GPT 이런 거에 이제 대체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코드를 짜는 경우, 아니면 기존에 없는 유형이 아니고 되게 뻔한 유형의 코드만 반복적으로 짤때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많은 되게 좀 이렇게 좀 친다는 개발자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에 되게 보수적이지가 않고 더 많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뻔하거든. 어느 시점 되면, 뭐, 사실 뭐, 맨날 게시판 만들고 막 이런, 뭐, 웹에서 그냥 단순한 노가다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알 거예요. 그 안에서 변형이 돼도 좀 한계가 있는 변형을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좀 졸리고 막 이래. 그러면 또 하기도 싫고 막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능률이 되게 떨어지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거기서 이제 질려버린 거죠.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뭔가 개발을 하다가 이제 회피 본능이 있다 그랬죠. 뇌가 자꾸 이거를 회피를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뇌는 우리 뇌가 피곤한 걸 싫어해. 근데 코딩은 사실 뇌에게 굉장히 피로를 주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니까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 만류하는 거예요. 우리 너 그거 하지 마. 무리하지 마. 너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몰아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런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저항들을 다 이겨내고 올라가야 진짜 고연봉 개발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참 그래서 생각보다 남들이 되게 쉽게 뭔가를 이루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한명한명 개발자들 좀 친다는 개발자들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딱 곤조가 있고 되게 깊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뭐 잘한다 잘한다 하는 개발자들도 이제 사실은 자기 주특기에서 좀 잘하지 뭐 모든 걸 잘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하는 연구들 보다 보면 되게 힘든 게 아이디어적인 부분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연구는 연구자가 인공지능이라고 그냥 야 네가 해 이런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거는 완벽한 인간처럼 사고할 때 인공지능이 그런 인공지능이겠고 그런 거 아니고 보통은 이제 내가 특정 상황에 대한 알고리즘을 짠단 말이에요. 특정 상황을 인지하는 거. 그래서 사실 지금의 연구는 뭐 인공지능이 너 본인 알아서 생각해서 결론을 도출해라고 하기에는 모두 다 슈퍼컴퓨터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좀 좋은 성능의 컴퓨터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자가 어떤 방향을 유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몰아갈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를 제가 살펴본다면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연구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스타일이 되게, 그러니까 약간 반인공지능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을 연구를 최대한 많이 하고 다시 살펴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연구자가 본인만의 노하우, 본인만의 스타일로 뭔가 본인만의 알고리즘을 짜야 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 본인만의 수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연구에 맞는 어떤 특정 수치들을 입력하는 거. 큰 알고리즘이나 큰 틀은 많이 나와 있어도 결국 이걸 커스텀하고 최적화하는 건또 개발자 역량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을 단순히 나 인공지능 개발자가 될 거야 이거는 장기적으로 별로 안 좋고 내가 지금 개발 공학적인 아주 기본적인 거를 같이 가져가면서 개발로 처리도 되면서 인공지능 연구가 잘된 친구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연봉 막 8천, 7천 막 이렇게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개발 자체가 어느 정도 좋은 상태에서 인공지능 기업에 갔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연구적인 측면 또 개발적인 측면이 잘 되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죠. 그리고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도 훨씬 빨라요. 뭐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인공지능만 연구하신 분들 중에 개발적 역량이 좀 되게 아쉬운 분들도 은근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실제 개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걸 너무 무시하고 가는 게 별로 안 좋거든. 근데 아무튼 그런 걸 하는데 여기 아이디어가 너무 이렇게 다양해야 되니까 이제 머리가 되게 아픈 거지.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돼요.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내가 지금 막좀 이렇게 졸리고 의욕도 없고 그래. 근데 제가 얘기했죠. 초도 효과를 이용하라고. 그래서 아침에 처음에 보는 게 이제 님들의 어떤 아주 중요한 것중 하나일 거다. 그래서 아침에 일단은 내가 해야 될 작업을 먼저 건드리는데 그때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 쪼개요. 진짜 작게. 그래서 왜냐면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는 그거조차도 하기 싫거든. 너무 큰 주제를 주면 진짜 하기 더 싫거든. 그래서 그런 때는 진짜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운동하기 싫을 때 제가 막 그러잖아요. 운동하기 싫을 때 일단 헬스장만 걸어 갔다 오자 이런 마인드로 가서 진짜 최소한의 운동만 하자 이거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운동은 내가 오늘 하루에 진짜 원래 내가 뭐 많이 하면 뭐 1시간, 2시간 하는 분이라면 뭐 오늘은 진짜 너무 하기 싫다. 오늘 몸도 너무 아프고 하기 싫어. 그러면 진짜 10분만 하자. 아니 5분만 하자. 진짜 누가 봐도 무리 없을 만한 목표를 세우는 게그 목표를 이룰 확률이 높거든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한 번씩 와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내가 이거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고 유의미한 결과가 이제 아까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나올 듯 자꾸 이렇게 자꾸 조금씩 삔떠나가고 좀 맞추면 여기 삐죽 나 튀어나온 거 맞추면 알고리즘 여기가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이렇게 되면서 되게 무한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막 고통의 혼돈의 순간들을 보내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그 외적으로 이제 학생들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은 많이 지난 거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업적이 많이 쌓인 거 같지가 않은 거야. 너무 나는 왜 이렇게 빡대가리인가 이런 생각들을 저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살면서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한 고통이 사실 이게 되게 너무 이게 너무 힘들어지면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순간의 고통이 그렇게 나를 짓누를 때가 있거든요. 확 우울해지면 인간이 그만큼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악플을 달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뭐별 생각 없이 다는 걸지 몰라도 이게 당사자는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미리 알잖아요. 옛날부터 커뮤니티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이런 거에 속성을.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에도 예민하고 이런 거에도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잘하는 거죠. 학생들이 어떤 게 문제인지 잘 찾아주고 컨설팅도 잘해서 고연봉은 잘 만들지만 그만큼 다른 어떤 외부의 그런 되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좀 부정적인
부정적인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애들 바로 차단해요. 왜냐면 왜 나랑 굳이 엮일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좀 그 능지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 근데 능지가 떨어지면 자기가 남에게 피해주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팀노바에서 왔을 때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사실은 팀노바의 졸업생들이 왜 고연봉을 잘 가냐면 그냥 똑똑해서 잘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 타고난 게 똑똑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뇌는 뇌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그 이론에 의해서 점점 발전해요, 뇌가. 근육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2년 동안 무게 친 거야, 팀노바 친구들은. 그래서 뇌로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레이닝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 친구들이 최대한 많은 그 뇌 트레이닝을 거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개발자보다는, 일반적 뭐 이렇게 그냥 주입식으로 배운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뇌를 잘 쓰죠. 그리고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치고 제대로 운동법을 제대로 배운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짜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현업을 안 하고 있으면 말 안 하는데 나는 개발을 존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러면 매번 새로운 알고리즘을 짜는데, 저는 사실 뭐 코드 최적화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성격상. 근데 어느 정도 뭐 깔끔하게 짜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뭐 주석도, 저는 오히려 개발자들이 잘 짠 소스는 주석 없이도 돌아간다,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소스를 짜는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잘하는 개발자면 상관이 없고, 엄청나게 잘해도 주석 있는 게 좋아. 그리고 이미 유명한 오픈소스들 보면 그 주석 되게 잘 써 있어요. 그 사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짜는 사람들이 짜는 소스 보면 주석 존나 잘 써 있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프로젝트가 유지보수가 잘 되고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히스토리 관리가 잘 된다는 거지. 근데 뭐 진짜 잘 짠 소스는 뭐 소스만 봐도 주석 안 봐도 뭐 알 수 있다, 이거는 솔직히 동의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프로젝트면 그게 가능한데, 뭐 요즘같이 정말 뭐 빅테크 앱들 보면은 막 엄청 슈퍼앱이라 그래서 엄청 크게 만들잖아, 앱을. 그런 규모에서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이게 조직이 크면은 이 문서화를 많이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또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그것만 하고 문제 계속 생기고 그러면 아, 나는 빡대가리인가 보다, 이게 되게 심해진다는 거지. 근데 저는 경험이 그래도 있으니까, 근데 경험이 있어도 똑같아요. 경험이 있어도 어느 순간 매너리즘이 오죠. 근데 결국엔 이걸 극복을 할 것이다, 이거는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숨 넘어가기 힘들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공부할 때 힘든 게 차라리 나아요. 의사들 봐봐요. 공부할 때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는데 대신에 혜택이 좋잖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공부할 때 좀 제대로 트레이닝 받고 제대로 근육 트레이닝을 받아서 정말 그 뭘 하든 할 수 있는 개발자, 그러니까 팀노바가 지향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만든 친구들은 사실은 이런 침체기를 다 겪고 엄청나게 막 눈물 흘리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많진 않지만 막 자기 비하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근데 기초 때나 좀 위로해 주지, 이제 기초 끝나면 좀 응용 2단계 친구들이 그런다? 그러면은 야, 너 그러면 회사 가서도 질질 짜라 그래. 네 연봉, 고연봉 받을 땐 언제고, 회사 가서 그 돈값은 해야지, 난 그 얘기한다니까. 학생편도 그렇게 안 들어져요. 오히려 단계가 높아질수록 되게 냉정해져요. 왜냐면 너 프로페셔널이잖아. 너 프로페셔널이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페셔널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에 동요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 제가 생각하는 프로페셔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멋대가리가 없는 거지. 어디서 쳐올고 있어. 사장은 그 돈을 주면서 얼마나 지금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저 내 돈, 저 월급 벌려고 내가 투자받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만만하지 않거든. 쿠팡도 뭐 이번에 흑자 기록했다 그런데 막 미국 주가에서 3분의 1 토막 됐잖아요. 그렇게 흑자가 나도 3분의 1 토막 나는 게 정말 무서운 시장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대표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아,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고점에서 8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좋은 개발자, 그리고 뭐라든 잘하는 개발자, 어디 가든 적응 잘하는 개발자가 될 거면 피지컬을 늘려야 돼. 그래서 개발을 뭐 빠르게 잘 배우고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년도 나름 짧게 잡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알려줄 게 많으니까 응용 3단계 하니까 회사 들어가서 이제 회사 들어가서 이제 다시 더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코치 입장에서도 우리도 공부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도 막숨 넘어가기 힘들 때가 되게 많은데 공부해야 될거 너무 어렵고 논문 검토할 때도 힘들고 뭐 새로운 이슈도 보면 힘들고 뭐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칭을 해야 되니까 코치가 진짜 선수처럼 뛰지는 않아도 그 친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알아야지. 근데 나는 지금 선수처럼 뛰는데 난내 개발하느라 정신없는데 이런 거보다는 코치 겸 선수인가? 아무튼 좀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사실 너무 힘들어. 인생이 참 비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노력할 때 보면. 근데 예를 들면 뭐 팀노바 한창 이렇게 되게 이제 개발자 붐이 있어서 그래도 뭐 적자 걱정은 안할 때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커뮤니티에서 지랄지랄해서 고연봉 받는다고 무슨 이력서 갖고 뭐 천편일률적인 이력서라고 막 지랄지랄해요. 아니 근데 이력서 씨 지들은 문방구에 사서 막 이력서 쓰고 막 구글에서 이력서 양식 검색해서 하는 주제들이 무슨 지들은 아닌 척 하고 있어. 그리고 이력서가 양식이 비슷해도 이 친구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잘하는지만 검증하면 되는데 그때는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공격당하고 이제 개발자 이제 뽕 빠졌잖아. 개발자 뽕 빠졌는데 팀노바만 계속 고연봉 가잖아요. 이게 실체가 밝혀지니까 요즘은 이제 가끔 한 명씩 게릴라식으로 이제 악플 다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아씨 이렇게 소수 정예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고 매출 걱정이 좀 되는데 이런 좀 적자 걱정이나 이런 게 맨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걱정이 막 세네 가지가 있는 거야. 안 그래도 예민한 사람인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가 항상 1순위로 부여잡는 건 학생들 연봉 수준, 학생들 실력 이거를 계속 부여잡고 있는데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뭐 이거 학생분들도 많이 보니까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학생분들이 좀 잘하는 거,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좀 잘하는 거 보면서 그나마 위안을 삼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제가 예전에 보다 훨씬 더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프리랜서 할 때는 뭐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일만 잘하면 장땡이었고 내 일만 혼자 잘 끝내면 끝났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너무 달라지니까 아무튼 인생이 이렇게 어떤 특정 시점에 이렇게 막 뒤틀리면서 나 자신을 힘들게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게 초년기에 올 수도 있고 중년기에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거를 고통을 좀 견뎌내 버릇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이게 단계별로 오면은 차라리 좀 나은데 어느 순간 확 이렇게 왔을 때이 면역을 못하는 거야. 이 정도의 고통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아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확 이렇게 그 개발 집어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딩 쪽에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뇌 입장에서는 너왜 그래? 평소에 하지 않던 머리를 왜 쓰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그럴 때 쓰기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쪼개세요. 엄청 작은 단위로 쪼개서 내가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초보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안 세우고 개발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게 공장 노동자들처럼 요즘 공장 노동도 뭐 자동화돼서 막그 정도는 아니지만 옛날에 공장 노동 있잖아요. 노동자가 직접 손으로 다할 때는 이게 이 사람이 1시간 작업하면 대략 뭐캔 통조림 몇개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좀 많이 쓰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했을 때 노가다 작업은 상대적으로 좀 자동화를 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는 좀 자동화 부분에서 신경을 쓰면 되고 또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직업과 관련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